그래서 6개월 후. 아, 여사! 이거 중간에! 역시 난 자네라면 해야 될 줄 알았어. 맞다, 시도스님.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으니까요. 하, 이 친구, 겸손하게. 목숨까지 걸고 일을 했는데,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무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네 말이야. 궁금한 게 있네. 네? 어떤 걸로? 그 마을에서 완전 포위자 했을 때 어떻게 도망칠 거야? 아, 예, 그 마을이라면. 그래, 그 산호마을. 사실도 없이 무사히 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저를 구해주신 분이 있었군요. 악당이 헤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사자리 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사자리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분이 누구시려나? 혹시 이름 알고 있나? 예, 이름 뭐더라? 아, 이민혁! 이민혁이라 했다. 아, 뭐야? 자, 그런데, 어. 갑자기 음악이 폐지 됐어? 어, 근데 왜? 이민혁이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파란 종자 입고 계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었는가요? 그럼 당연하지. 그 사람 말이야. 자네가 여기 전입 오기 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야. 에? 정말입니까? 근데 어쩌다 전출을. 사실 그 친구 몸이 좀 약한 친구인데 그래도 뛰어난 인재라 그 친구가 해결한 사건만 해도 수십 가지 내걸어. 원래 산업마을 사건도 1년 전에 그 친구가 맡게 된 사건이야. 잠깐만, 1년 전? 설마 사망한 사람이 좋은 건 아니겠지? 이거 만약 맞다면요. 예. 혼자서 그 큰 사건을 맡게 됐고 다음날 수사관들도 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어. 맞네, 예상이 맞네. 어. 예? 잠깐만, 우리는 그의 장례 치러져 정신이 없던 탓에 산호마을 사건을 뒤로 밀게 됐고 전입원 자네에게 산호마을 사건을 맡게 된 거야. 그렇다면 제가 이 일을 갑자기 맡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민혁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구만. 이번 주 주말에 나랑 그 친구를 보러 가도록 하자고. 아,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 멜론이 이거 뭐 회색도시 나왔던 그 음악대로 사용했나 보네. 그렇죠, 맞대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안타깝게도 그 국민묘지나 이런 것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표현을 못했다는 게 또 아쉽다. 이거 아, 좀 아쉽네요, 이 부분도. 어이, 이 형사, 여진아, 자주 불러서 미안해. 무대 사건이 많이 터진 말 말이야. 나의 덕분에 이번 사건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작년에 내가 자네를 좀 더 시켰었다. 어쨌든 내가 자네 좀 더 시켰을 수 있어. 정신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영사, 형사 이종훈입니다. 이번에 선배님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 구해주시고 이번 사건 잘 해결해주셔서 이번 주도 그래 큰 실적을 쌓게 됐고 진급까지 하게 됐습니다. 선배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형사! 그럼 이 형사 편히 쉬게나.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럼 이만 돌아가자지. 예스 yes,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어, 귀신인 거 진짜 맞네요. 아프신데 먹이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그리고 이종호 형사.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겠죠 이제요.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근데 이게? 어. 끝일 것 같아요. 예, 끝났네요. 예. 자, 어쨌든 지금까지 산호마을이었고요. 좀 많이 좀 재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이거 몇 가지 떡밥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 아까 전에 있었던 태국내에서 그 괴물에다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또한 이제 뭐랄까 또 몇 가지 그 일부 그 이미지들이 좀 호소한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특히나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까 탄핵을 꺼내는 부분에서, 실탄에다 정보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로서 너무나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밀당을 갔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눈치를 빨리 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몇 일러스트도 좀 호소한 것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그림판으로 뭐 했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놓으면 얼마나 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해보는. 뭐 어쨌든 간에 좀 어 그런 부족성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은 나는 어 무난한 게임? 다만 이제 그 어 난이도가 좀 중간에 좀 높아진 거를 조금 좀 감안을 좀 한다면은 또 재미상에서는 조금 반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예 이렇게 잘 플레이한 것만으로 저는 어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정말 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던 그 이미지는 분명히 여기 있는 일본 전차에게 분명하고 일본 전차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 어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아 그래 제 이름까지 있네요 이렇게 어 플레이해 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보여줄게요. 어, 스페셜 땡스 이렇게 나와주는 거 예, 정말 고맙고요. 예. 와, 예, 저 봤어요. 예. 어쨌든 예, 그만큼 예, 저로서도 이런 초콜릿 게임 많이 플레이 해보면서 예, 뭐랄까 어. 무달사스는 뭐야 근데 이거 무달 비달사스도 아니고 말이야. 어. 왜 비달사스가 뭐예요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이미지들도 좀 어, 좀 일러스테이러 그리고 일러스테이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거 어, 이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어 저런 건 권총탈로 이용하지 않거든. 내가 어, 눈치 빠른 거예요. 뭐 어쨌든 일단 즐거웠고요. 예. 어, 자, 뭐 다음 게이지의 예고편? 다음 게이지의 예고편도 있었어요? 보자고 어떤 내용이죠? 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야 잠깐 여기다 누 이건 턴 아오니 나오는 그건 아니겠지 어 제발 힘을 빌려주소 앞길을 쳐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무와 비탑을 관세 보살 나무와 비탑을 관세 보살 악기야 불러가라 악기야 불러가라 악기야 불러가라 자 그리고는 어 종이 세 번 올리고 오! 어! 뭐야! 시발 이상균!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데? 불이 꺼졌어요. 예. 네. 저기, 템파사님? 괜찮으신가요? 저, 설마 빙의 당한 건가? 네, 괜찮습니다. 괜히 아무 걱정. 어허이, 맞나보네요. 눈을 피가 배고파 너무 배고 배고파 살려줘 이게 무슨 왜 그러시는지 괜찮으세요? 그 놈이야 그분 불러서 계시죠 아 네 악귀의 여기가 어디로 함부로 오는 것이냐? 좋아, 내가 너 성불 시켜지. 각오해라. 자, 뭐야 예고편이 끝이야? 겨우 해치웠군요. 그분 괜찮으십니까? 아, 네. 테마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뭐 저는 항상 정리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대마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아닙니다. 별 말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근데 여기에 어떤 귀신의 정체를 뭔가요? 이 집은 옛날에 6.25 전쟁이 일었을 때 북한과 남한군이 전쟁을 했었던 장소이네요. 아마 그때 죽었던 북한군의 원흔이 한인배죠. 이 집을 떠돌까 살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하자 이제 걱정하십니다. 제가 그 원흔을 성불시켰습니다. 이제 안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의뢰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끝났는데, 어. 선배, 이게 반전이 있나? 어? 이거 반전이구만, 어. 어, 끝났네. 오늘도 한창이 끝내서 이 뒤에서 폭신을 할까? 자, 어? 뭐지?
아하, 뒤통수 맞았구나. 자, 뭐, 아무리도, 야, 나야, 임마, 아니구나, 어. 어? 나 또 다른 테마 사건이네, 예. 아, 뭐야, 너였어? 야, 임마, 신장 떨어질 뻔 했잖아, 아우! 제발, 인기 쫓도 내면서 나와, 이 자식아. 너도 참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리라고 생각하냐. 아, 그건 그렇고. 저 인간들 눈치 못했지, 아하! 이거 사기꾼들이구나, 어. 감쪽같이 내가 누구냐? 한때 연기자도 사면 그런 놈들이 속이는 것 식은 줄 먹지 않겠어? 역시 배우 출신 뭔가 다니까 믿고 있었어. 그래, 질문 얼마? 망찬받지 이렇게 놈의 몇 달간 버텨놨지. 아, 오랜만에 한 거인데 우리 술 한잔 하러 가는 게 어때? 그럴까? 좋아 좋아, 고! 나 어쨌든 예고편이 이래요? 이거 아무래도 사기꾼, 어, 그거 같은데? 어, 뭐, 근데 계속 이거지? 어. 야, 이게 얼마만에 마실 술이냐? 진짜 오랜만에 호강한다, 그치? 근데 이거 1분짜리인가, 이거? 얼마? 그러게 말이야. 감쪽같은 연기 덕분에 이렇게 큰 돈만 호강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참 멍청해.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큰 돈으로 뻘씨 타는. 아휴, never mind, never mind. 지들만 손해지, 우리가 손해겠냐?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러잖아. 한 건 하자고 다니니까 왠지 또 크게 한 거라고 싶은 거. 거짓말? 역시 구질구질하게 전만 봐도 돈이 안 된다니까. 자, 너도 그렇게. 아, 또 호갱 한 면 딱 보자면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던데 어디 큰 한 건 안 터지려나? 그러게, 오늘 같은 날은 한 건 더 터지면 내후년까지 실컷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자, 전화 왔어요. 예, 네, 대전화가 아니에요. 올 때던데 웬 전화? 그러게, 영업시간 끝나네. 일단 내가 받아볼게. 네, 백호신랑입니다. 무슨 일을 전하셨는지요? 에? 에? What? 아,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 형? 아, 뭐야? 왜 얘 남자였어요? 잠깐, 나 여자 역할 했었는데, 이거! 아니, 난 그 뭐야, 이거! 여기에서 사기를 당해, 내가?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뭐야, 이거! 딱 봐도 여자 같았는데! 아! 뒷동생이 오지게 맞네, 이거! 아, 아, 뭐냐고! 아, 뒷동수 맞았습니다, 전혀. 예. 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야, 좋은 소식이야. 아주 크게 한 건 잡았어. 한 건이라. 나 무슨 한 거니까, 어. 자, 어쨌든 이 두 사기꾼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어. 오. 이거는 본인이 찍은 거겠죠, 왜? 야, 근데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어. 이 장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MV로 제작한다 하셨죠? 예. 그 RPG 메이커 MV. 어. 그걸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는 해놓고 있겠습니다만. 예. 자. 뭐야. 회마사. 이렇게 나온다고 북을 샀잖아요. 예. 어째 투비카트 일대로 이렇게, 어,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어, 원래, 좀 시간이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예, 잘 플레이했다 하면서 오늘 요쯤에서 일단 마무리 짓는 거라 했고. 야, 근데 어, 아까 전에 그 마무리에서 아까 전에 어, 아, 형이라는 것 자체에서 지금 분위기 확 깼다. 딱 봐도 외모가요? 여잔데? 어. 아, 지금 분위기 확 깨게 만드네. 어쨌든 간에 어, 잘 플레이했고요. 예. 나 다음에 있을 이 다음 작품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요쯤에서 마무리 짓는 거라 했다. 트위치 여러분,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로 다시 추천과 지게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요즘에서 마무리 짓는 거라 했다. 비록 애매하지만, 어, 잘 플레이 했다 하면서, 예,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산호마을이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되네요. 어?